도대체 어느 나라 국방부의 입장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통일부가 또 어느 나라 통일부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원내대표께서 말씀했었지만 정부의 대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어저께 9.19 군사합의 이행이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를 의심케 하는 정부의 초긍정적인 남북관계 평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거부로 모든 남북 연락선이 단절됐고 북한은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로 선언을 했습니다. 또한 국방부가 높이 평가한 9.19 남북 군사 합의의 파기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높이 평가한 국방부의 입장, 도대체 어느 나라 국방부의 입장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은 남북 교류를 거부하고 일방적인 폭거를 휘두르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음에도 남북 교류 파탄에 앞장선 북한을 향해서는 이런 반구 비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펼쳐온 단체 두 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통일부가 또 어느 나라 통일부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할 대상은 애꿎은 국민이 아니고 폭언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임을 정부는 직시하기 바랍니다.